육회랑 달라? 과연 오늘은? 궁금하다. 어떻게 평가해 줄지? 그냥 부드러워. 육회는 부드럽고. 그다음 육사시미는 원래 약간 질기거든? 약간의?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 약간 싸우고 있는 거야. 어? 싸우고 있어, 약간 저기서. 싸우고 있다고? 입안에서 약간. 아, 누가 이겼나 너무 궁금해서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진짜. 이거 입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궁금해. 뭉탱이도 그렇게 맛있어? 응. 야, 뭉탱이 좋아하는 초등학생은 진짜 너네밖에 없을 거야. 와. 하늘아, 너도 빨리 커서 이거 먹어. 나도. 어이, 맛있게 먹어. 형 누나들이 이게, 앞에서 너무 맛있게 이게, 먹어요. 식감이 예술이다. 다른 거 봤나? 우와, 다 먹었어. 이거 한 개 다 시키자. 육회하고 뭉탱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해? 하나만 시킬게. 뭉탱이. 뭉탱이로 줬어. 뭉치기. 야, 그래도 육회보다 뭉치기가 맛있었나 보다. 너는 뭐 줘? 김이 좋아? 아니면 야채가 좋아? 야채, 김. 하늘이 또 행복한 고민에 빠졌네요. 모르겠대. 왜 저래? 모르겠대. 에이그. 자기 모르겠대. 아빠 오늘 우리 스타일대로 노니까 어땠어? 그거 안 된다. 왜? 어? 아빠가 제일 재밌게 놀아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늘 대구 여행은 오남매에게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요? 확실히 저번에 고성 때하고 다르게 저희 이제 또래가 노는 데에서 노니까 훨씬 더 재밌고. 제가 동쪽을 가고요. 중간 정도 왔어요. 그러면 아예 밑에도 가보겠죠? 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디 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맞아, 성우 아빠가 아이들 취향에 맞춰주려고 나름 애 많이 썼던 여행이었어요. 맞아요.